고의 2010년 11월 22번이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면, 오늘 당신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한 자극이 많은 그 운동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얘 뭐였죠? 얘는 우리 비교급에서 더비더비 배웠잖아.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리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였어요.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여기서 주동이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극한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좋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어린 운동선수들이 taking part in, 참여해요. 그 위험한 어떤 활동, extreme sports라고 불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such as mountain biking, snowboarding, 뭐 그리고 번지 점핑. 실제로 대학교 딱 스무 살때 번지 점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너무 긴장됐어. 했는데 내려오다가 밑에 배가 있었는데 내 머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배에 머리를 와가지고 우리 진짜 아팠어요. 그래도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아. 막 긴장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높은 기술과 전문화된 장비. 자, 여기 투부정사를 봐야겠네. 자, allow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우리가 오형식에 쓰일 때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가 중요한 거야. 이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자, 이런 애들 또뭐 있었지? 되게 많았잖아. want, enable, 그리고 자, 많이 나오는 것을 좀 쓰고 암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permit, 그리고 설득하다, persuade, lead나 tell, 너무 많아, 너무 많아. force, 이런 애들은 목적격 보호자를 뭘 취한다고? 투부정사를 취한다고. 자, 여기서 to improve, 그들의 퍼포먼스를 to improve 하는. 자,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맞고요. 자, 4번은요, 스페셜 올림픽이 있는데, 익스트림 스포츠. 자, 이게 뭐냐면 뭔가를 포함하는 거잖아. 주어 동사 다 나왔어. 그러니까 얘 수식하는 거니까 분사가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능동이기 때문에 ing를 썼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자, 그리고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을 보시면요, 5번에 지금 관계 대명사가 쓰였다는 소리는 첫 번째 선행사 파악, 두 번째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파악. 자, 그것은 스포츠를 특징으로 합니다. Like skyscraping.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해요. 에어플레인으로부터 어쩌죠 나. 그럼 문장이 완벽하네. 지금 전치사고 다 있어도 다 완벽하네. 그럼 여기서 사실은 그 부착된 서프보드를 타고, 그 부착하고라는 뜻인데, 발에다 부착하고라는 뜻인데, 뒤에 in sky surfing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좀 모르겠는 친구들은 우선 뒤에 문장이 완벽하니까, 아, 관계 대명사 올수 없구나를 잡아야 돼. 그래서 관계 부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둘 정리를 하세요.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 뭔가 성분이 하나 빠져 있어. 근데 관계 부사는요, 관계 부사는 우선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남잔데 누구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I like. 자, 여기서 지금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다고 봤을 때 여기 뒤에 문장 어때요? I like 다음에 뭔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쓸게. The place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where이라는 애를 쓸 거예요. Where I met him 이랬어요. 자, 여기서 관계 부사가 있죠. 뒤에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하세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